Times. 네, 오랜만에 77 커스텀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입니다. 아빈 2를 저희가 빈칸을 이제 7이 신라인 말고는 오늘로 이제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호호. 7이 신라인은 언제 들어올지 사실 미정입니다만 아메리칸 빈티지 2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이유를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아메리칸 그 오리지널로 10년대 데케이드가 통합이 되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의 5762를 내놔라 이러면서. 네. 5762가 진짜 옛날에는 되게 쉽게 살 수 있었던 팬더의 대표적인 네. 스트랩 모델들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커스텀샵으로 가버린 다음에 도저히 구할 길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메리칸 오리지널로 바뀌면서 5762는 사라지고 50s, 60s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10년을 묶어버리니까 거기에 장점은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 10년 동안의 좋은 스펙들을 모아서 되게 50년대를 대표할 만한 좋은 스펙으로 재구성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은 있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빈티지함을 원하지만 그 중에 좋은 스펙들을 좀 골라서 실용적으로 만든 개량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그냥 옛날 거는 옛날 거 오리지널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메리칸 오리지널은 기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라인업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이, 코카콜라 제로야. 못 써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뭐 제로죠. 50스니까 50, 네, 60 이렇게 되니까 너무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팬더에서 오히려 확 가서 그래? 네. 그러면 너네들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줄게 해서 네. 이제는 어떤 뭐 리슈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리티를 아주 고집스럽게 드립해가지고 네. 원래 픽업은 그냥 대충 요새껏 적당한 쓰잖아요. 거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쓰잖아요. 픽업 자체를 다 하나하나 다 떨어 만들었어요. 네. 57 스트레이시다 그러면 57 픽업. 57 픽업. 네. 62 스트레이시다. 61 스트레이시다 그러면 61 픽업. 이렇게 아예 그래서 이 모델마다 픽업이 다 해당 연도의 픽업으로 싹 네, 바뀌었어요.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너네가 불만 없겠지?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새롭게 내줬던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빈티지 2 지금까지 했었던 게 스트랫 57, 61, 73 그리고 텔레 57, 63, 75, 77 오호. 재즈 마스터 66 그리고 54 프레시전, 60 프레시전, 66 재즈까지 어휴, 좋다.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델들을 다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77 텔레캐스터 커스텀으로 한번 리뷰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그 당시에 그 스펙 그대로 재현을 해낸 그렇죠. 독한 감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84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33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5mm고요.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렉은 원피스 메이플 1977C쉐입 렉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마다 77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죠. 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팬더 F 스탬프드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41.91mm입니다. 지판 메이플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스컹크라인이 있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당연히 184mm, 네, 7.25인치 스케일 가지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1 빈티지 톨프렛입니다. 픽업은 4개 팬더 오센틱 쿠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들어가 있고요. 픽업은 브릿지에 이제 퓨어 빈티지 77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쿠니페는 이제 구리 니켈 철 네. 자석이죠. 투볼륨 투톤 3의 픽업 셀렉터 퓨어 빈티지 6 세들 텔레 슬로티드 스틸 배럴 세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여섯 개래서 참 뭐랄까 튜닝이 좀 저 그나마 좀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프론트에 이게 와이드 레인지인데 엄청 부드럽죠 이거. 센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드라워요. 네, 77. 네, 마샬로. 풍성한 사운드. 네.
매콤한 데도 있고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조작법이 깁슨이랑 똑같죠?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막 해고 웃긴 사람들이에요. 키스 리차드 생각이 확 나네요. 네, 정말 와이드 언버커, 네. 와이드 레인지 언버커 예. 강력합니다. 자, 또 한번 넣어보고. 시원시원하네요. 아, 이거는 시원. 마샬이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 이것도 이펙트랑도 궁합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기분에 괜찮네요. 자, 코러스고요. 좋아하지? 네, 이건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이 77에 큰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 치시는 거 보니까 네. 아주 매력적인 예, 네, 그런 예, 사운드가 예. 나네요. 그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거 뭐 누구나 다 하나 한 대쯤은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 이누 씨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야, 선생님 치는 거 보면 나쁘지 않네요. 네, 이런 느낌이지 뭐 저 제가 뭐 갖고 싶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죠. 네. 네. 저는 가지려면 텔레를 가지려면은 뭐 512 제대로 그 제대로 빈티지한 네. 거를 가져가야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77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네. 자, 와이드 레인지 AC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와이드레인지 험버커와 77 싱글 코일 픽업의 조합.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텔레캐스터 중에서 이게 제일 멋있지 않아요? 아, 멋은? 네. 예, 멋쟁이 텔레캐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멋쟁이 텔레캐스터. 네. 나 이게 뷸렛도 딱 나오고 이거랑 그 74 스트레스를 이렇게 딱 세트로 줬으면 좋겠어요. 까만 거에다 저 엣지처럼 그 메이플 네. 누가 이거 내 시그니처 안 만들어주나 팬들. 평생 쳤는데 이거. 아, 77은 진짜 뭐 하여튼 독특한 그 세계관이 있어요. 저는 관심이 없는데도 관심이 가네. 이렇게 네,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누 씨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뭘 좀 그렇게까지. 아, 네. 아, 근데 스쿼드를 하기 전에 이게 되게 네. 재밌는 게 저희가 이 아메리칸 빈티지 2에서 그때 네. 57이 나왔을 때 저는 나중에 이걸 사면 되겠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제대로 된 싱싱싱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죠. 오호. 근데 이게 388만 9천원 애쉬가 그랬는데요. 무려 사운드 점수가 34, 3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걸 하면서 야 이거 커스텀샵이 뭔 필요가 있어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할 만큼 정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7.25 is back 그래 이 맛이야 이러면서 82점이 나왔어요 스쿼드가. 우와. 근데 심지어 가성비 이게 사운드가 35점 평균을 받으면서 이거는 커스텀샵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6일 스트랫도 사운드 점수가 평균 35 이것도 역시 82가 나왔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메리칸 빈티지 2는 잘 만졌어요. 이게 빈티지 성향의 그 예전에 5761을 그리워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거만한 대안이 네, 없어요. 없어요. 네. 73 스트랫도 82점이 나오고요. 선생님은 73 스트랫 무려 37점을 주셨다고요. 네, 저는 33 드렸고요. 5일 텔레도 선생님 36 주셨고요. 예. 80점. 진짜 아메리칸 빈티지 2는 최근에 빈티지 성향의 그 유저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3 텔레 81점, 75 텔레 79.5, 그리고 재즈마스터 66이 79. 57 스트레스 팔 이 57 스트레스 사야 되겠다 나. 57 스트레스 사시죠. 네, 이건 진짜 사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리뷰를 십몇 년 하고 그 팬더키트가 하나도 없어. 선생님 제일 궁금해. 이게 있잖아요. 네. 리뷰를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팬더키트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전 정말 필요한 것만 사니까. 전 사치품을 사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팬더 깁슨이 없는 이유는 그래서예요. 네. 선생님 스쿼드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5점, 평균 점수 78.5. 거의 둘이 주는 스쿼드가 이렇게 7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역대급 의견의 갈림입니다. 아, 저는 팬심이 좀 있죠.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요 헤드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죠? 이거 뭘 칠했어요? 좀 진한 헤드가 네, 약간 뭐랄까 살짝 술 먹은 얼굴 술 먹은 네, 그랬고 더 마음에 드네요. 술톤에다가 뷸렛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예. 약간 그렇습니다. 82와 75 정말 역대급 점수 차이네요. 술 처먹고 싸울래나 뷸렛이 튀어. 네. 네, 78.5가 나왔습니다. 78.5. 자, 이렇게 77 텔레 커스텀까지 해서 빈칸을 거의 다 채웠고요. 나중에 72 신라인도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사운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기타가 이 아메리칸 빈티지 2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원대에 막 사운드 점수 막 37까지 나온 경우는 진짜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 CEO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거 라인이 진짜 기가 막혀요. 맞아요. 사운드적인 그런 느낌에서는 진짜 네. 빈티지 그 커스텀샵이 부럽지 않은 부럽지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아메리칸 빈티지는 아메리칸 빈티지 2 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떤 그 커스텀샵이 요즘 워낙에 비싸게 멋있게 잘 나오다 보니까 왠지 한 7,800을 써야 제대로 된 팬더를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있죠. 약간 예. 뭔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에요. 예. 약간 그 렐릭 라이팅 당하는 예. 느낌이에요. 정말 사운드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빈티지는 아빈트로 오시면 돼요. 정답입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게 어디인가 그리고 나한테 맞는 가성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빈트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